안녕하세요. 코인이란 말이요. 코마입니다. 22년도 상반기에는 카카오와 위메이드, 컴투스, 넷마블 등 국내 게임 기업들의 P2E 게임이 대거 출시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저희에게 익숙한 다섯 가지 게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몬스터 길들이기. 몬스터 길들이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접한 게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 세븐 나이츠, 서머너 주어와 더불어 수집형 RPG의 3대장으로 불리우며 13년도 출시 후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비스하고 있는 장수 게임인데요. 최초의 MMORPG라는 인식이 강할 만큼 MMORPG의 한 획을 그은 게임인 몬스터 길들이기가 P2E로 전환된다니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다운로드 받고 미리 재밌게 즐기고 있네요. 현재 8주년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과거 향수를 느끼며 P2E 게임으로 전환될 때까지 미리 즐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랑사가. 그랑사가는 대한민국의 신생 모바일 게임 개발사인 엔픽셀이 개발한 MMORPG입니다. 17년도 출시되었던 모바일 RPG 게임인 세븐 나이츠를 개발한 배봉건 정연호 대표를 포함 다수의 개발진이 참여한 만큼 600억 원을 투자 유치하며 약 4천억 원대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었죠. 현재는 한국 서비스를 시작으로 글로벌로 확장하고 있으며 다른 대형 게임사들보다도 빠르게 P2E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하며 지난 1월 13일에는 그랑사가 IP를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기반 신규 프로젝트인 그랑버스의 브랜드 페이지를 선보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유저들에게 다가올 가능성이 높은 게임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 서머너즈워 크로니클. 서머너즈워는 컴투스에서 개발된 롤플레잉 게임으로 14년도에 출시되어 현재까지 서비스하고 있는 장수 게임입니다. 전체 매출 중 84%가 해외에서 나오는 만큼 한국보다는 해외에서 엄청난 흥행을 거두고 있고 특히나 동남아시아에서는 국민 RPG로 평가받을 정도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하죠. 이러한 서머너즈워가 올해 1분기 내를 목표로 서머너즈워 크로니클이라는 이름으로 P2E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특출난 게임성으로 각광받았던 서머너즈워, 하루빨리 P2E로 출시되어 함께 즐길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번째, 애니팡. 2012년 최고의 게임을 뽑으라고 하면 단연 애니팡을 뽑을 만큼 당시 인기는 어마어마했는데요. 서비스 시작 74일 만에 다운로드 건수 2천만을 돌파할 정도였으며 이는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를 감안할 때 스마트폰 이용자 3명 중 2명은 애니팡을 즐길 정도의 수치로 2012년은 애니팡의 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애니팡이 P2E로 출시된다니 벌써부터 설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제2의 나라. 제2의 나라는 21년 4월 14일부터 사전 예약을 받아 6월 10일에 정식 오픈한 MMORPG 게임입니다. 한때는 지브리풍의 그래픽과 더불어 지브리의 영원한 친구인 히사이 시조가 OST를 맡게 되고 지브리 느낌의 아트 스타일의 게임이 출시돼서 기대된다는 반응들이 넘쳐나며 엄청난 흥행몰이를 할 것이라 예상됐지만 정작 게임이 출시하고 난 뒤에는 넷마블 특유의 과금 요소로 인해 그 인기가 빠르게 식기 시작했죠. 사실 그냥 재미가 없다고 접은 이탈자도 많았습니다. 이제 P2E 게임으로 돌아오는 만큼 기존의 문제점들은 보완하고 다시 한번 출시 당시 느낄 수 있었던 영광을 되찾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섯 가지의 출시 예정 P2E 게임을 살펴보았는데요. P2E와 메타버스, NFT가 대세인 만큼 많은 게임사에서 P2E 게임 진출을 서두르고 있고 현재도 오늘 소개시켜드린 다섯 가지 게임 외에 훨씬 더 많은 게임들이 P2E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수수료 걱정 그만. 지금 바로 바이비트에서 바이비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